그리고 좀 자주 듣는 오해, 하시는 오해가 네 번째로 이제 이게 목욕을 잘안 해도 된다. 뭐 그런 얘기를 많이 가끔 하시는데요. 사실 지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많이 늦게 이렇게 너무 많이 피부병이 진행돼서 혹은 또 외부 구충에 대해서 감염이 심해서 이제 이나 진드기 이런 것들이 감염돼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사실 고슴도치는 이보다는 진드기에 되게 취약한 동물이에요. 그래서 사실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귀랑 그 뒷속이랑 피부 속그 사이사이에 엄청난 알을 까고 또그 알이 또 성체가 돼서 또 알을 까고 그래서 중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생명에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요. 미리미리 구충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목욕을 그 최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주 매일 뭐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 피부가 약해서 일주일에 두 번, 세번 하시면은 피부가 굉장히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세균성 피부병이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피부가 얇아져서 곰팡이 피부병 감염에 되게 취약해서 그런 다른 피부염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목욕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피부나 이런 감염이 되면 특히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그리고 특히 곰팡이 피부병은 사람한테도 감염이 같이 돼요. 그래서 어린아이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좀 같이 교차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부는 꼭 관리를 잘 해주시고 평소에 여기가 조금 빨갛네 자주 긁네 약간 애기들이 조금 많이 잠을 못 자고 긁네 막 민감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바로 이제 전문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